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종합문제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1에서 5단원까지 배웠던 우리 현대문법 부분을 선생님 문제로 좀 엮어봤는데요. 문법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수험자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법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수험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현대문법은 포기하시면 안 되는 영역이고요. 현대문법은 해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추후 뭐 수능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그 기타 여러가지 시험에서 많은 쓸모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 풀어오셨죠?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은, 근데 정답이 되게 빨리 나왔네요. 1번, 옷. 옷이 발음이 어떻게 나는 거 하니, 지금 뭐라고 봤어요? 옷, 이렇게, 티그스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디귿으로 소리 나야 되죠. 이 발음 나지 않죠.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배웠습니다. 가느, 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티글, 리을, 미음, 피우.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일곱 개만 소리가 나더라. 음절 말에서. 그래서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건 1번이고요. 나머지는 낫, 지읒이 디귿으로, 그 다음에 쌍기역이 기역으로, 그 다음에 피읍이 비읍으로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유의관계다. 유의관계는 뭐예요? 비슷한 거죠. 우리가 유의어라는 건 이제 비슷한 낱말. 자, 그럼 보죠. 공연, 무용. 근데 공연과 무용이 비슷하진 않죠. 무용은 꼭 춤 쪽인데 공연은 뭐 판소리 이런 음악 쪽일 수도 있죠. 문학과 수필. 문학이 수필보다는 상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이어, 하이어 되겠고요. 음악과 민요도 마찬가지죠. 음악이 민요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이어, 하이어고요. 정답 4번이네요. 이름, 성명. 그래서 이름은 고유어고요. 성명은 한자어죠. 그래서 유의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번,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 예, 선생님이 빨리 오시래. 그러면 오시래는 시는 누굴 높여주는 거야? 너. 근데 오라는 그 주체인 시를 걔한테 높일 필요가 없죠. 선생님이 오라고 하셨어. 이렇게 선생님한테 높여줘야죠. 그렇죠? 오라고 하셨어. 네가 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라는 거죠. 자, 두 번,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맞네요. 두 번째 맞네요. 3번, 자구와 사두는 서로 틀립니다. 틀림과 일입니다. 틀리다는 거는 맞다는 게 있고 하나가 잘못되었다 라는 건데요. 하나를 기준으로 잘못되었다라가 이제 그 틀리다인데, 얘는 자두와 사구가 같지 않다는 거니까 틀리다가 아니다, 다르다다. 그쵸? 자, 4번, 어제 학교에서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잊어먹는 건 뭘까요? 잊다. 잃다. 얘는 이제 뭐뭇을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하지 못하게 잃어버리는 거고요. 잊어버리는 거는 뭐예요? 까먹다죠. 까먹다. 자, 4번. 문장의 호응이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우승할 것이다. 맞죠?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2번, 어제는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간다. 어제 간다. 좀 무섭죠? 어제 갔다. 3번, 나는 부모님을 데리고, 부모님 강아지인가요? 데리고 고향에 다녀왔다. 객체 높임이 잘못되어 있죠? 부모님을 뭐하다? 모시고.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다. 4번, 우리는 오늘 아침에 빵과 우유를 마셨다. 물론 요즘 막 이렇게 먹방 이런 게 되게 많이 유행하면서 먹방도 후룩짭짭짭 이렇게 들이키면서 하정우의 먹방과 이제 그 이제 어떤 동급의 그런 먹방을 펼쳐줄 수도 있겠지만, 빵은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빵은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그래서 이 목적어와 서술어를 알맞게 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5번,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나는 아는 이를 만났다. 자, 지금 아는 사람이죠?
사람을 뜻하는 의존명사 앞에 관용어는 이렇게 띄어야 됩니다.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한글 맞춤법 제2항에서 배웠죠. 그쵸?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뭐는? 조사는 붙여 쓴다. 동생이 떠난 지 오래다. 자, 그래서 떠난 지. 자, 떠난 시간이 오래다 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의존명사죠. 그래서 얘는 띄어 쓴다. 그 다음에 그가 말한 바를 알겠다. 자, 여기서도요. 의존명사 바가 있죠. 그가 말한 띄고 바입니다. 3번 너도 할 띄고 수 띄고 있으면 좋겠다. 요게 맞죠. 그쵸? 그래서 관용어랑 이제 의존명사 사이를 관용어와 의존명사 사이를 띈다가 핵심입니다. 자, 6번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감기 안 걸리는 거야. 환기라는 단어 안에 기가 있죠. 그쵸? 그래서 환기에 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기는 빼도 되죠. 그래서 공기를 1번의 불필요한 어절. 그 다음에 7번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닫히다. 자, 문이 닫히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소리 나냐면 닫히다 이렇게 소리 나요. 그런데 이게 국외음화 현상으로 드트가 이를 만나서 닫히다 요렇게 소리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먹히다. 먹히다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축약되죠? 먹히다. 여기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아, 그드부스. 그쵸? 그드부스즈 힛 이렇게 하면은 거센 소리. 그쵸? 거센 소리 크트프츠 이렇게 소리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법의 3, 4번 안 했네요. 잡히다 같은 경우 어떻게 소리 나나요? 비읍이죠? 그러니까 비읍이랑 만나니까 이게 뭘로? 피읍으로 축약된다. 잡히다. 그 다음에 4번 꽂히다. 그러면 얘는 거센 소리 치. 그쵸? 꽂히다 이렇게 소리 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8번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인 저는 어제 친구를 만납니다. 아, 어제니까 만났습니다죠. 8번 같은 경우 이제 좀 쉽겠죠. 자, 2번 설마 제가 그럴 리 있습니까? 이렇게 설마는 의문문과 호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라고 바꾸시고요. 3번 이 사과는 가격이 저렴하십니다. 아이, 너무 사과를 높였다. 그쵸? 저렴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요즘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과잉홍대라고 해요. 제가 약국에 갔는데, 자, 손님, 약국에서 약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약을 높이는 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 그것은 형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자격 지위는 로서를 쓰고요. 수단과 방법은 로서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9번.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르나 나는 핵감자, 보슬비, 단풍잎, 은쟁반. 여러분, 단어의 형성 방법이 뭔가 하실 수 있는데 이 단어의 형성 방법이 바로 단어의 짜임새를 묻는 겁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의 형성 방법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단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단어의 짜임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한자로 조어법 이렇게 물을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핵감자 같은 경우 볼까요? 감자는 감자인데 핵감자네요. 핵감자. 아주 그냥 뉴의 감자죠. 그쵸? 그러면 이 핵은 감자를 뭐 해주는 거예요? 의미를 뉴라는 성분에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단어를 붙어서. 그래서 이 핵은 우리가 햇살 뭐 지금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새로운의 의미로 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두사고 이거는 파생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슬비. 보슬보슬 내리는 이 보슬이 지금 어근이고 어근의 일부고 그 다음에 비죠. 이 보슬보슬 요거가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라면 이건 당연히 합성어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단풍잎. 단풍 든다. 단풍과 잎 각각의 어근인데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합성어다. 그 다음에 은쟁반. 은하고요. 쟁반.
따로따로 독립해서 쓸수 있는 어근이네요. 근데 합쳐졌어. 뭐가 됐다? 합성. 그러면 파생어인 건 뭐밖에 없어요? 핵감자밖에 없네요.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두 단어가 상하 관계, 하나가 하나를 포함하는 것. 전쟁과 평화, 이건 반대, 반의 관계죠. 성공과 실패, 역시 반의 관계고요. 문학과 소설, 위, 아래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상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 그 중에서 문학은 뭐 시, 소설, 수필, 희곡,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시나리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축소하고 확대는 역시 반의 관계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에 발음이,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아쉽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적었죠? 아쉽다. 아쉽다. 그러면 여기 있던 위가, 위 중에서 위가 반몸, 반 정도 발음하는 반몸 우라고 했을 때 이 발음할 수 있죠. 아쉽다, 쉽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굳이 뺐어요. 이건 발음이 아니라는 거죠.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받는다. 디귿과 니은이 만났어요. 특히 니은은 비음이고요. 브드그 얘는 파열음이죠. 그럼 얘를 뭐 하고 싶어요? 담고 싶다. 그래서 디귿이 울림소리 지금 비음 니은을 닮아서 뭐가 되더라? 니은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자음 동화 중에 비음화였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이. 이거 맞는데? 깨끗이. 여러분들 깨끗이, 야 거기 깨끗이 닦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깨끗이가 아니고 깨끗이인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시옷이기 때문에 이게 형식 형태에서 모음과 결합해서 깨끗이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숟가락. 너 왜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거니? 그러면 얘도 예사소리, 얘도 예사소리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된소리가 일어나서 숟가락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돼서 숟가락하고 기억으로 바뀌었죠? 기억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그 디귿과 기억이 만나서 기억을 닮아서 기억이 됐죠. 그래서 여기 뭐 영국의 음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발음이 되면 그거를 빼거나 다른 걸로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바뀐다 그러면 그건 꼭 필수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은 동생이 춤과 노래를 불렀다. 에이, 춤은 춰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의 막간의 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머니, 올해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건강하세요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하다가 뭡니까? 원래는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쓰죠. 형용사는 명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얘는 형용사다. 상태나 성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자,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삼가하다가 아니고요. 기본형이 뭐다? 무엇을 금하다라는 의미는 삼가다죠. 그래서 삼가 주십시오. 삼가해가 아니고 삼가 주십시오. 4번. 노란 우산을 들고 있는 친구의 언니. 노란 우산을 들고 있는 게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의 언니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쉼표를 찍어서 정확히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3번이요. 파생어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아니라 파생어는 뭐하고 뭐의 결합이에요? 앞에 접사가 있거나 뒤에 접사가 있거나 그래도 중요한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어근이 둘 중에 하나에는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앞에 붙은 접사를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 그래서 막 답이 말하고 싶어갖고 막 먼저 튀어나왔죠. 접두사.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접사를 꼬리미 쪄서 접미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자, 손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손, 핸드와 술에.
이두 개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합성어. 합. 그 다음에 감나무. 우리가 먹는 단감과 나무. 이 두 개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다? 합성어. 그 다음에 밥그릇. 밥 플러스 그릇. 이 역시 합성어가 되겠고요. 풋나물. 나물은 나물인데 아직 덜 익은 뭐 신선한 이런 의미, 그쵸? 그러면 얘는 그 의미를 더해주는 뭐다? 접사 중에서 앞에 붙은 접두사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파생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높임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철수는 어머니께 책을 갖다 주었다. 어머니께 책을 가져다 드렸다 라고 하는 게 낫죠. 주었다 보다는 드렸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죠. 왜냐면 대상이 어머니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객체, 그쵸? 그 부사어인 객체를 높여야 됩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말씀이지만 회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을 사용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하면 틀렸을까요?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러면 직접 높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을 텐데 이건 비문 표시, 문법적이지 않다라는 표시. 그런데 얘는 문법적이네요. 맞습니다. 3번. 영희야, 선생님이 빨리 오래 선생님께서 영희를 빨리 오라고 하셨어. 그렇죠? 선생님은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라고 오라셔 정도. 오라고 하셨어 정도. 할머니, 과일 좀 먹을래요? 과일 먹을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 과일 좀 잡수시겠어요? 요 정도로 잡수다 라는 그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죠. 15번. 1번. 그녀는 합격자 발표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마음을 졸이다. 그쵸? 마음을 끄는 거. 졸이다가 아니라 졸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그러면 조리는 뭘까요? 생선 조림 같은 거. 그쵸? 2번.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건 맞죠? 가리키는 건 뭐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건 가리키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건 가르치는 거요. 누나가 교복을 다리는 모습. 이게 다리다는 뭘 다려요? 약 같은 걸 다리는 거죠. 그럼 다리다는요? 다리다는 다리미를 이렇게 다리는 게 다리다죠. 자, 형과 나는 성격이 정말 틀리다가 아니다. 뭐다? 다르다다. 그쵸?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6번. 의미가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 문장은 상냥한 그녀의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 그녀가 상냥한지 그녀의 친구가 상냥한지 이 상냥한의 꾸미는 대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2번. 그의 집에 갔더니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이 부정에 의해서 중의성이 발생해요. 다 오지 않았다.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 첫 번째. 오긴 왔는데 일부가 안 왔다. 그런데 일부가 안 온 게 아니라 다! 한 명도 안 왔다. 진짜 슬프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남편은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남편도 영화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부인인 나보다 세상에 영화를 더 좋아해. 맨날 밤낮으로 영화만 봐. 이렇게 될 수 있죠. 4번. 나는 사과 한 개와 귤 두 개를 먹었다. 이건 딱 사과는 한 개고 귤은 두 개죠.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단어의 구조가 합성어인 것은 정말 합성어 파생어 문제 많이 나오죠. 문제 내기도 좋고 여러분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는 더더욱 좋기 때문에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무덤. 그럼 일단 합성어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면 단어의 짜임.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 혹은 그 단어 옆에서 분리가 가능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단어의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어근이 하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단일어. 그러면 어근이 하나 이상이고 또 거기에 접사나 혹은 또 다른 어근이 붙은 걸 뭐라고 한다? 복합어다. 그럼 이 복합어는 크게 다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뭘로 나눌 수 있다?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고르라는 건 뭐다? 합성어. 그러면 어근이 두 개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무덤. 그러면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단어 자체를 뭐 해야 봐야 돼요? 의미인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형태소로 쪼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무덤. 무덤. 이게 얼핏 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 우리가 묻다라는 단어가 있죠. 묻다라는 단어에 어미 붙은 형태니까 이게 파생전미사가 붙은 형태예요. 근데 선생님, 왜 묻엄 이렇게 안 쓰고 묻엄이라고 이어 적었을까요? 그때는요, 전미사가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차이점이 돼요. 생산성이 있다라는 건 지금 얘로 뒤로 넘겼을 때 살릴 만한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많이 쓰는 애들은 이 전미사를 살려둬요. 그런데 많이 쓰는 전미사가 아니면 이 전미사를 살려두지 않고 앞에서 침범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전미사 악선이가 있어요. 꼬락선이, 꼬라지하고는 옛날 어떤 드라마에 모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꼬라지하고는 이 꼬락선이가 어떻게 발음하면 되고 쓰냐면 꼬락선이하고 리을이 그냥 넘어가요. 이 악선이란 전미사가 이때 말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덤도 마찬가지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주검할 때도 엄 그 정도로 몇 개의 단어만 쓰이기 때문에 얘는 엄이 뒤로 넘어가는 무슨 어다 파생어. 그래서 생산성이 없어서 앞에 있는 묻다라는 그 어근이 뒤로 침범을 했다. 그래서 이어 적었다라는 거고요. 노래. 노래는 하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근이 하나니까 단일어. 웃음. 웃음은 웃다에서 왔죠? 웃다에서 왔는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미음이 붙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명사를 만들어주는 파생접사다. 왜? 동사 웃을 웃음이라는 명사로 만들어주니까 얘가 뭐죠? 동사다. 자, 그래서 얘는 뭐다? 파생어. 파생접사가 붙으면요 뭡니까? 파생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길. 자, 논길은요, 논도 의미가 있고, 논도 의미가 있고, 길도 의미가 있죠? 각각이 어근을 가지고 있는 무슨 어? 얘가 바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국어의 품사가 아닌 것은? 명대수, 관부감, 조동형. 선생님이 그 표에 준 것처럼 명사, 대명사, 수사. 그래서 사람 이름 하나씩을 앞글자를 따면요, 명대수.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감탄사, 관부감. 그 다음에 조사, 동사, 형용사에서 조동형. 이렇게 세 명씩을 묶어서 외우면 아홉 개의 품사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국어의 품사가 아닌 거 뭡니까? 선생님 이론 강의에서도 이런 품사는 영어에나 있지 국어에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3번의 접속사죠. 우리는 접속 부사라는 건 있지만 접속사라는 품사는 따로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됐나요? 19번. 미주치 낱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씨름 선수가 삿발을 메고 있다. 자, 여러분 사전 찾으시면 이 삿발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티그스로 나와 있습니다. 티그스로 삿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2번. 그녀는 찻집에서 친구를 만났다. 발음이 어떻게 나요? 찻집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된 소리로 소리가 났으니까 차하고 집이 결합됐을 때 된 소리로 소리가 나니까 뭐를 붙여라? 사이 시옷을 붙여서 된 소리로 소리를 내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냇물. 자, 냇가 할 때 내하고 물이 결합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되더라? 냇물하고 섭, 니은이 소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사이 소리가 들어갔다. 시옷, 냇물. 바닷가, 바다 플러스 가인데 소리가 어떻게 나요? 바닷가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 나기 때문에 우리 뭘 붙인다? 시옷. 그쵸? 사이 소리 표기입니다. 20번. 어법에 맞는 문장은 너 선생님이 빨리 오라셔. 그쵸? 오라셔가 맞습니다. 이거 많이 했었죠? 2번. 어제 철수와 영화를 보았습니다. 자, 어제 철수와 함께 영화를 본 거죠. 시제가 맞네요. 자, 3번. 리보솜과 리조솜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간접 높임인 있으시겠습니다가 맞죠? 자, 21번. 밑줄 친 단어가 객체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높임법을 잠깐 보면 높임법이 크게 몇 개다? 세 개다. 일단 듣는 사람을 높이는 상대 높임.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객체 높임. 그러면 상대를 높일 때는 어떤 거? 그 상대 높임의 그 종결 어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러분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 그것도 상대 높임이었고, 성자를 높이는 거, 그다음에는 주체를 높이는 거, 주어와 관련된 것을 높이는 거였는데, 보통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였다. 그쵸? 그다음에 객체를 높일 때는, 객체라는 것은 목적어 혹은 부사어인데, 이걸 이용해서 특수한, 뭘 많이 썼었죠? 어휘. 그래서 데리고 대신 모시다. 그쵸? 요런 것들을 많이 썼더라. 자, 그러면 봅시다. 빗줄친 단어가 객체를 높이고 있는 것은 방에서는 할머니께서 주무십니다. 할머니가 자다. 원래 안 높이면 뭐예요? 자다죠.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를 썼기 때문에 이때도 특수한 어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도 특수한 어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자다 대신에 뭘쓸수 있다? 주무시다. 혹은 먹다 대신에 잡수다. 이런 거쓸수 있죠. 자, 그럼 볼게요. 방 안에선 할머니께서 주무십니다. 이건 주체 높임이죠. 할머니가 주어고 그 할머니의 행위를 높이고 있죠. 2번. 아,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물어봤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가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할아버지께서 마당에 계십니다. 이거 역시도 주체 높임. 그렇죠? 마당에 있는 존재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4번.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셨습니다. 주체 높임 시네요. 그렇죠? 가다라고 써도 되지만 할머니니까 가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단원의 이제 현대국어 종합 문제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는 국어가 걸어온 길, 그러니까 우리 국어 역사 부분을 좀볼 텐데, 이 부분은 현대국어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해보겠다. 이렇게 좀 굳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선생님 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